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 바로바로 우리 JO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JO가 지금 3거래일 동안 음봉을 쭉쭉쭉 보여주었어요. 코스닥 지수도 물론 뭐 그렇게 뭐안 좋죠? 안 좋았죠? 네, 사실 뭐안 좋았던 게 맞긴 한데 최근에 확실히 좀 계속적으로 뭔가 좀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어요. 뭐 오늘 뿐만 아니라 제가 볼때 어렵다라는 게 보통 이제 주식이 어떠한 이슈가 딱 나오고 호재가 딱 나오고 꾸준하게 이렇게 갑니다. 상승도 했다가 조정도 하고 상승도 했다 조정도 하면서 한 방향 추세를 태우는데 지금 요즘 시장의 특징은 상승 추세를 태우는 종목도 꾸준하지 못해요. 그냥 밀립니다. 시세를 주고 빠져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단순히, 뭡니까? 단순히 그냥 시장이 어떻고 저렇고 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좋은 종목은 꾸준히 가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밀리는 종목들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시장에서 굉장히 좋다. 이건 좀 매력적인 종목이다. 라고 하는 종목들도 어때요? 지금 다 밀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다 밀리고 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간과하시면 안 돼요. JO도 마찬가지예요. 성장성, 실적 뭐 하나 빠짐 없습니다. 다만 뭐가 안 도와줘요? 냉정 이건 핑계가 아니에요. 시장이 좀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슈팅 구간을 명확히 보여줬죠. 얼마 위? 대략 뭐한이 구간을 뭐한 36,000원이라고 합시다. 36,000원 위에서는 확실히 이 친구가 과거에도 그랬고 이제 슈팅 구간을 만들어 주는데 여기서 하나 타고 왔었죠. 요 고점 뚫으면서 그리고 요거 하나 또 타고 왔었습니다. 그리고 요거 하나 타고 왔었고 맞죠? 요거 하나 이렇게 타고 나왔어요. 즉 뭐예요? 가격 구간을 우리가 나눠서 볼수 있었죠. JO를 처음에 맞나요? 그러면 여기서는 슈팅 구간이기 때문에 매수하는 게 부담이에요. 여기서 매수할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입니다. 얘가 무조건 45,000원 위로 간다는 근거가 없으면 여기서 매수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요렇게 조정 나오는 구간들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건 어때요? 요런 건. 아, 여기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만들어줄 수 있겠구나. 이게 가능하죠, 여기는. 왜? 얘네들은 슈팅을 줘서 물량을 정리하는 구간을 명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줬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질문 드렸습니다만 내가 42,000 42,500원까지 주가를 올려가지고 물량을 팔수 있는 능력을 있는 사람인데 내가 31,000원에서 매도할 이유가 근거가 있다 없다? 전혀 없죠. 뭐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뭐 기부천사야? 아니란 말이죠. 그죠? 맞습니까? 예, 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은 뭐예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은요 좋은 종목들을 분할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에요. 다만 총 비중, 내가 갖고 있는 투자금에 대한 비중, 그거는 어때야 돼요? 꼭 지켜야겠죠? 아, 좋으니까 다 때려 박아야지. 좋으니까 비중 실어 봐야지. 꼭 그런 게 깨집니다, 여러분들. 꼭 그런 데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여나 마음속에, 아, 이거 한번 갈것 같은데? 여기서 한번 내가 인생 한번 걸어, 예, 인생을 거는 게 아니라 목을 거는 거예요, 그런 투자는. 절대 하시면 안 된다. 예, 들이받으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좋은 종목을 밑에서 내가 받아내야지 머리로 들이박으면 안 돼요. 예, 그건 절대 안 된다.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시장이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속성을 못 가져요. JO도 그럼 결과적으로 뭐다? 예, 요런 구간들을 기다려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 흔들렸던 구간. 여기서 기술적 반등 줄수 있고 밀리면 여기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대신에 비중 관리만 잘 해둔 사람이라면 비중 관리만 잘 해둔 사람이라면 충분히 어떻다? 한번 들이대 볼 가능성도 열어두실 필요는 있다. 근데 그게 무모하게 들이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모하게 들이대면 절대 안 된다. 네, 언제나 계획을 가지고 비중 관리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이며 어떤 식으로 투자를 이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무조건 체크를 해 두시자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허봉재TV 주도주 매매도 역시 올킬 했어요. 올킬 했습니다. 예, 올킬 해가지고, 전종목 수익청산 하고,
저희는 또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해야겠죠? 다음 주도 정말 깔끔하게 올킬 할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 이렇게 있죠?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 또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